2020년 경자년 하반기 28살 개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자, 우리 개유생분들 참 욕심 많으시고요.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었고 개유생분들이 10대 후반에서부터 작년까지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.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는 마음의 심경 변화가 많이 오면서 이제는 돈 벌러 가자는 욕심이 좀 많이 생기실 겁니다. 방황했던 시기가 어쩌면은 일찍 인생 공부하신 거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재미도 느끼실 거고 성과도 있으실 걸로 보이거든요. 삼재라 하여도 상반기까지가 좀 답답한 형국이고 하반기부터는 풀리시는 운이시기 때문에 삼재라 하여도 상반기까지가 좀 답답한 형국이고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운이 좋기 때문에 몸이 많이 바쁘실 거예요. 열심히 하셔서 금전운, 재물운 꼭 잡으세요. 40살 신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저희 신당에 신유생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. 신유생분들 지난 5, 6년 동안 판란이 많으셨죠. 가정판란에 금전판란, 직업판란 여러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던 띠입니다. 올 하반기엔 들떠 있었던 운이 가라앉으시면서 편안하게 안정기로 접어드는 운이세요. 나가는 금전, 새는 금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운이나 직장운 보입니다. 재테크에도 운이 열리니 조그만한 것에 투자해보세요. 2, 3년 후에 큰 재물이 될 겁니다. 자, 경자년 52살 기우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하반기에 이곳저곳 자꾸 아픈 곳이 생기는 형국이에요. 자, 머리 아팠다가 몸이 아팠다가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 있죠. 특히 신가물이나 또 빙의 환자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띠입니다. 자꾸 신이 아닌 조상에서 감기는 경우도 있고 귀신, 잡신에 감기는 경우도 있어요.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나만 아는 병, 가슴이 답답하고 또 불면증에 알 수 없는 짜증,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고요. 신가물이 아닌 일반인 사주분들도 하반기에 몸에 칼 대는 수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. 건강만 조심하시면 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. 새로운 일로 바쁘게 돌아다닐 일이 있으실 겁니다. 새로운 사업이나 일은 하셔도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자년 닭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